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역경에 처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 곤경에 처하신 분이 계시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은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 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느냐예요.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조금과 수당 받으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질 수 없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공개해드리는 것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으켜 세우는 힘 첫 번째, 건강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욕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해내겠다.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심입니다. 생애 등대나 좌표는 누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언제까지 이것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힘, 건강한 욕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 두 번째, 향상심. 이렇게 세우는 힘 두 번째, 향상심.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경상도 말에 저 양반은 애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저 며느리는 애살이 있다. 저 아이는 애살이 있다. 건강한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애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맡은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부하들을 볼 때 흐뭇하지 않습니까? 자신 일을 뭐든 잘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흐뭇하죠.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운 게 뭡니까? 뭘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게 참 많지만 뭘 하든가 잘해보려고 하죠. 잘해보려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자꾸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데서 모든 게 나옵니다. 창조, 혁신의 첫 단추는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마음. 10개를 시켰는데 20개 하는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개를 시켰는데 20개 외우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승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힘 두 번째, 향상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 세 번째, 열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이 자기 일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한 부분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내 인생의 한 부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그 일이. 그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는 큰 일에서 충성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떨어지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한테는 왜 기회가 안 오나?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옵니다. 왜? 삶이 길기 때문에. 기회가 옵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 세 번째, 열심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 네 번째, 성실입니다. 성의를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주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 보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도 제가 후발주자입니다. 남들은 수만 명을 확보하고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그 성실함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진심이 전해지는 거죠.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서서 가지고 마케트가 되어주는 겁니다. 주변에 막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에서 피해야 될 것은 시간을 때우거나 건성건성, 대충대충, 마치 시간을 때우시 살아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생에 대해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때우듯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 네 번째는 성실입니다. 참 요즘엔 성실이란 덕목이 많이 이렇게 퇴색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전히 삶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성공의 본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본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수렁에 빠지신 분이 계시면은 예, 그 순간순간 성실하게 공경과 역경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해나가면서 당신을 일으키는 힘 다섯 번째입니다. 추진력입니다. 당신을 일으키는 힘 다섯 번째입니다.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행동하는 힘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루지 않고 예,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이왕 하는 일, 이왕 해야 하는 일이라면 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주 세게. 여러분 추진력의 또 다른 동전의 이면, 한쪽이 추진력이면 또 다른 동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결력이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세상에는 시작만 하고 여러분들 끝을 못 보는 사람이 참 많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을 맺는 것은 습관입니다. 나중에 그게 천성이 됩니다.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이렇게 자기 생을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타듯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힘 여섯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왜?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황, 환경, 기술, 사람들의 선호 다 변합니다. 항상 변화에 맞춰서 자신이 변신해 나가는 겁니다. 적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삶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니까,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우리 사회 주변을 보면 마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때를 쓰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흐르는데, 흐르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각을 항상 흘러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도 흘러가고 기술도 흘러가고 상황도 흘러가고 맥락도 흘러가고 환경도 흘러가고, 어제의 해답이 오늘의 해답이 될 수 없고 한 시간 전의 해답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해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의 여섯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힘 일곱 번째는 돌파력입니다. 이렇게 세운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돌파하는 힘입니다. 돌파하는 힘. 돌파하는 힘은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용기를 가진 것을 우리가 만용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갖고 용기를 내는, 분발하는 것을 우리가 돌파력이라고 합니다. 용기. 용기하고 만용을 구분하셔야 되죠. 예. 만용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용기는 대책을 갖고 이런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인데 하는 것은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고 나가는 힘이죠. 지금처럼 불안기에는 돌파력이 필요합니다. 돌파력이 상황을 그 뒤집어 보려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돌파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돌파력은 언제 생깁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돌파력은 집요하게 돌파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생깁니다. 고민을 하고 성찰하고 사유를 하지 않는데 해결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해야 이런 문제 해결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 고민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황을 탈출하는 난국, 타개책은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냐?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야 해법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고민하는 자에게 해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곱 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